1월 20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건축물 설계 도면과 출입문 열쇠가 확보된 인천 부평 미군기지에서 문화재 현장 조사가 진행됩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일부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기록과 역사유산 수집 작업에 착수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1,700억 원을 유 전 회장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세계 공항 면세점 중 5년 연속으로 연매출 세계 1위를 기록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지난 17일 발주됐습니다. 총 2조 8천억 원 매출 중 1조 2천억 원의 매출이 나오는 8개 사업권을 놓고 롯데와 신라, 신세계 등이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정부가 다른 나라를 통한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기도의 남북 교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개선 관광을 최우선 사업으로 뽑은 도는 개선 관광 사전 신청 서명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사업이 공무원의 미숙한 행정 절차로 박물관에서 문화관으로 축소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계획을 축소 변경해 문화관으로 추진합니다. 경기도가 친일 잔재 청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친일 행위를 한 4명의 역대 도지사를 공개하고 친일 논란을 빚은 경기도가에 대해 재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